네, 잠시 전 오프닝에서 이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화려함과 편리함을 강조한 한복이 인기를 끌면서 퓨전을 넘어 한복 본연의 고유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종로구에서는 한복이 우리의 고유의 의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슈 10분 체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옷 제대로 입기 협회 박창숙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옷 제대로 입기 협회 제대로 입고 오셨습니다. 예, 지금 입고 오신 옷이 지금 세미 포멀로 입고 온 겁니다. 세미 포멀 한복. 예, 그러니까 준예복으로 입고 온 거죠. 준예복이요. 예. 설명을 해주시자면 저고리에 보니까 보름도 없고 또 소매폭도 조금 좁고 그다음에 속에도 원피스예요. 지퍼를 달은. 그래서 그냥 나중에 저고리를 벗고 탑을 입어도 상관없을 정도. 그렇게 세미 포멀이고 이제 포멀은 이제 고름과 귀가 또 치마 끝자락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포멀이 되겠지요. 보통 계량 한복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신데 그건 아닌 거죠. 네, 지금 계량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계량은 뭐 한복이 좀 나빠서 계량된 거냐는 뜻에서 아니고 생활에 쉽게 입을 수 있도록 생활 한복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량 한복이라는 표현보단 생활 생활 한복. 한복으로 표현해 주는 게 네. 맞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종로구에 계시니까 저도 이제 종로구 취재를 하거나 이게 다니다 보면 고궁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종로구 일대에 한복을 입으신 뭐 청년들 많이 볼수 있어요. 그렇게 뭐 셀카도 찍기도 하고 사진 많이 찍으면서 대여를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뭐 알아본 바로는 그뭐 광장시장을 포함해서 대여업체가 그전에는 뭐한 70군데였는데 요새는 이제 그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서 한 130여 군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복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대여점도 많이 생기고 쉽게 이제 한복을 접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복 본연의 멋을 좀 왜곡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고 또 이런 우려가 맞는 건가요? 뭐 조금 뭐 지나치게 지금 뭐 예민하게 보시는 경향은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옷을 입게 된 동기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궁을 구경하면서 아 이게 나라의 줄을 보니까 옷도 입고 싶다 해가지고 한복을 입고 찍는 문화가 생겼었대요. 오래전에 그게 이제 여행사들과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렌탈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성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냥 그 우리 옷을 좀 제대로 알리고 우리 옷의 정말 아름다움,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우선 사업성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띄고 화려한 옷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사실 한복이 그건 줄 알고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입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젊은 층들이 그렇게 입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이제 한복이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이제 파티 문화가 돼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파티복을 입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 파티복을 입고 싶은 그런 젊은 아이들의 경험이 그런 문화를 이룬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화려하게 옷이 나오는 경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보통 이런 고궁에서 한복을 입는 연령대를 보면 10대, 20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10대, 그런데, 20대죠, 거의. 예, 옆에 이제 지나다니는 커플들 중에 10대, 20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30대, 40대, 50대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둘이서 하시더라고요. 30대 커플이. 아, 나도 입고 싶다 그랬더니, 아, 저런 건 젊은 애들이나 입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 한복이라는 게 그런 연령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령대는 없지만 그래도 나이를 드신 분들이 그런 옷을 입는 거는 좀 격이 떨어지니까. 너무 화려한 옷은 격 그렇죠. 떨어진다.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 기녀복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한 옷이 있었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젊은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서 통하는 파티복이지 뭐 한복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예, 그렇군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대여소를 대상으로 우리 한복을 제대로 입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달라 워크숍도 열었다고요? 네, 지난 8월 11일 날 종로구청에서 그 대여업체 그 대표들 한 30몇 분 하고 한복 전문가들 한 대여섯 분 하고 뭐또 주변 분들하고 해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복에 대한 그 어떤 역사나 또 우리 옷이 가야 될 길을 조금 얘기를 하고 그 업체들과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사실 맨 처음에는 그 업체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날 오신 분들은 거의 한복과 그 퓨전식의 한복 두 가지를 다 비치해 놓고 고객들한테 선택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층들이 그 한복보다는 그 선택을 그 이제 화려한 파티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 그 아이들이 그걸 많이 입은 걸 보고 외국인들도 그게 한복인지 알고 그걸로 고르시더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대여점 사장님께서 어떤 분이 이제 설명을 쭉 해줬대요. 이거는 한복이 아니고 퓨전이다 했더니 아 그럼 나는 퓨전을 안 입겠다 하고 한복을 입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거의 우리 옷을 입지 그렇게 퓨전을 입지는 않더라고요. 아하. 네. 그러니까 뭐 종로 일대에서 여러 한복들이 있지만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화려한 걸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퓨전 한복이라고 되는 약간 왜곡되어 있는 한복들이 자주 눈에 띄고 이런 문제점을 이제 짚어주기 위해서 워크숍도 열으신 건데. 네네. 뭐 사진에 잠깐 보니까 그 김영정 종로구청장도 한복을 입고 마이크를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로구에서 나서서 한복의 아름다움,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례도 만들었다고요? 조례도 만들었다 그러네요. 그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예.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종로구가 예. 이제 궁안에 있는 구다 보니까 네. 집도 이제 전통 가옥을 많이 알리고 싶어 하시고, 집만 알릴 게 아니라 한식도, 한옥도, 또 한복도, 한글도, 한지도 이렇게 알리자라는 취지에서 우리의 그 전통 문화를 알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 구청장님이. 예. 그 중에 제일을 이제 한복으로 치셔서, 구청 내 직원들도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입어야 되는 그런 이제 뭐 예. 규칙을 정해놓으셨다 그래요. 그게 종로구 한복 입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주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네, 한복 입는 저로서는 굉장히 예. 감사하고 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저희 TBS도 한복으로 진행을 저희는 명절 때 이제 한복 네, 입고 네. 진행을 하긴 하는데 네. 뭐 그렇게 해서 한복을 계속 알리고 이렇게 고유의 또 멋을 즐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또 해봅니다. 또 한복 입는 날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혜택인가요? 네, 한복을 입고 네. 뭐 음식점에 가거나 또 무슨 뭐 전시나 뭐 공연을 보거나 또 무슨 거기에 가면 북촌 마을에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대요. 뭐 북글씨도 쓸 수 있고 뭐 한지로 뭐 만드는 공예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부 혜택 받을 수 있고 또 구청 내에 있는 뭐 구청이 주관하는 무슨 주차 시설도 이용해도 좋고 또 그 학생들한테는 요새 학생들은 봉사 활동 점수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한복을 입고 어떤 행사를 하면 봉사를 하면 그 가점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마련을 해서 우리 옷을 제대로 믿는 문화를 종로구에서 한번 크게 힘을 실어 주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종로구 한복 입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 날에 가면 여러 혜택들도 있으니까 한복을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한복 입기 또 서툰 시민이나 외국인들을 위해서 또 뭐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건가요? 저희 협회가 저 종로구청하고 협업해가지고 그 안국동에 곱다 한복 체험관이라는 데를 오픈을 했어요. 곱다 한복? 곱다 한복 체험관. 체험관.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복을 전시를 해놓습니다. 포멀 한복을 전시해놓고 또 교육도 시키고 또 외국인들이 오면은 설명해주면서 옷도 입혀주고 예. 또 그 사람들이 입고 나가서 사진을 찍겠다면 그렇게도 해주고 또 한복이 굉장히 오래됐고 장롱에서 입지 않는 옷을 가지고 오면 네. 수선을 하거나 또 그 리폼을 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한옥 체험을 좀 하겠다 하면 또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그런 걸 오픈해놨어요. 아 리폼도 해주세요? 아, 보통 이제 한복 한 벌이 좀 비싸게 입으면 비싸게 입을 수도 있지만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면 한 벌 마치지 않습니까? 아유, 너무 싼 거죠. 그럼 싼 건가요? 네. 예. 보통 50만 원대라야 정상인 원대. 건데 네네. 이제 지금 너무나 경쟁도 심하고 예. 또 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꾸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아하. 우리 옷의 기품이나 아름다움이 좀 없어지는 경향은 있는데 한 50만 원, 40만 원대라야 정상 가격이에요. 보통 양복 좋은 양복 하나 입는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그럼요. 한복을 맞춰야겠네요. 그럼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리폼 같은 것도 예, 그렇게 거고. 좋은 건데 이제 예. 뭐 소매 끝이 달았다든가 예. 아니면 이제 유행은 없지만 이제 고름이 좀 넓은 경우도 있고 소매 폭이 좀 넓은 경우도 있고 또 치맛단이 뭐 길거나 예. 또 품이 뭐 살이 쪄서 좀 품이 너무 커졌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수선을 해서 입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 한복의 인기가 앞으로 계속 높아질 텐데, 긍정적으로 이 인기가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그 대여점들이 사실은 한복 입기 운동에 동참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대여점들이 이제 우리 옷을 제대로 알리겠다라는 그냥 기본 틀은 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지금 뭐 퓨전이다, 뭐 큰일 났다 이건 아니고요. 사실 뒤로 끝매는 게 우리 선조들 중에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 의상이에요. 그래서 실루엣은 사실 맞는데 다만 이제 소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소재를 우리 한복 소재를 쓰면 그렇게 막 번쩍인 무슨 구슬 같은 게 달려있는 그런 소재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뭐 우리 옷의 정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그 한복 소재가 그 커튼지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양이 우리 문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하고 또 이제 깃 부분이 우리는 사실 이 Y자 깃이 우리 한복의 기본이거든요. 그 깃이 좀 살아나게끔 하면 그리고 그 리잉 속치마는 우리 그 조선 시대에는 사실 엉덩이를 부풀리는 옷 매무새였어요. 몸에 옷을 감싸고. 근데 개화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양복과 공존을 하면서 A라인으로 치마가 풍성하게 된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속치마에 여러 개의 그 층층이 이제 그 씽을 달아야 되는 속치마인데 그거를 편리하게 리잉을 하는 뭐 지금 현대에 맞게 하는 건 맞는데 치마를 풍성하게 A라인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링 속치마도 그렇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현대에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젊은 아이들이 또 편해야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 대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옷에 대한 기본만 알고 그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지금 조금 비껴나간 게 있긴 해도 점점 자리를 잡을 거라고 봅니다. 자, 소외되고 있던 한복이 점점 인기가 높아지면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 속에서 전통까지 훼손된다면 그 취지가 무색해지겠죠. 자, 우리 옷 제대로 입기 협회 박창숙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